전유라입니다. 사랑과 사람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적극적인 장애사원 고용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률 1위 기업 선정이라는 아주 높은 수준의 장애인 고용률과 장애사원분들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 취업 문턱을 없애기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회사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바로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안산사업소입니다.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안산사업소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웅장하고 멋진 공장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외관을 봤으니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먼저 장애사원분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 셀장님과 기종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김상근 기종장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상근 기종장이고요. 여기 이제 복사기, 복합기 기종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이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이제 제조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셀에 셀원들과 이제 작업자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산의 전반적인 걸 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네. 지금 여기 캐논코리아 주식회사에 왔을 때 느낀 점이 진짜 장애사원분들이 되게 네. 많으셨어요. 네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분들이 소통하는데 조금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편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네. 조금 있었는지.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장애사원들이 입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장애사원 들이 저희 회사에 와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 외로 잘 적용도 해주고 소통도 조금은 이제 하지만 이제 뭐 글을 쓰거나 우리가 이제 그쵸. 저기 모니터를 이용해서 알림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지금 저희 뒤편에 보이는 그런 모니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그게 그냥 생산에 관련된 모니터만이 아니고 그렇죠. 장애 사원분들 네, 공지 사항이나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띄워주고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처음에 조금 당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장애 사원분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게 네. 그럼 이렇게 장애 사원분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 제가 2009년부터 했으니까요. 지금 한 오래됐죠. 네. 2009년부터? 네네. 2009년부터 해가지고 네.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네. 그리고 그 장애 사원 중에서도 잘하는 친구는 지금 트럴맨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아, 트럴맨이라고 하세요? 예. 그건 어떤? 그거는 이제 기계를 네. 수리하고 이렇게 아, 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럼 아까 봤는데 마이스터 따신 분. 네네. 그쵸. 마이스터도 따고 거기에 또 넘어서 수리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지금에 와서야 2009년부터 지금 이제 2021년에 와서야 네. 이렇게 이제 다 같이 일을 하시는 게 네. 조금 편해지시고 하셨는데 네.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조금 잘못된 편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편견이 있으셨을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편견이 좀 많이 있었죠. 그렇죠. 이 친구들이 과연 우리랑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의외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잘 적응도 하고 또 활발한 친구들은 같이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바로 앞에서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분들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네네. 조금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글쎄 우리 이 기업들이 네. 그런 편견을 좀 빼고 더욱더 많은 고용을 해서 네.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서로 협력해서 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이제 그 셀장분들이랑 셀원분들을 네. 위해서 네네.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셀원들하고 셀장들이 참 네. 이게 이제
힘든 시기에도 잘 열심히 일해주고 해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비장애인 장애인 차별하지 않고 다 열심히 협동해서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논코리아에 다니고 있는 셀장 박다운이라고 합니다. 셀장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셀장이라는 직업은 어떤 일을 하시는? 셀장은 복합기 생산 라인에서 한 12명 정도 되는 인원을 직접 관리하고 기종의 이제 기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장애 사원분들이랑도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장애 사원분들이랑 함께 일을 하시면서 조금 불편하셨던 점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편했던 점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손짓으로도 하고 뭐 이제 적어서 적기가. 하기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수화를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간단한 수화를 알고 계시는 거세요? 네, 이제 뭐 지화나 숫자 같은 거랑 뭐 간단한 수화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익혀가지고 했죠. 그러면 입사하시기 전부터 수화를 아셨던 건 아니시죠? 네, 아니죠. 그럼 입사를 해서 이제 장애사원분들과 함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그러면 배려를 해주신 세장님이시네요. 그럼 이제 직접 이렇게 수화를 배우시면서 일어난 일들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 같은 거 한번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수화를 배우면서 점점 재미가 붙어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주최하는 이제 수화 공연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수화 공연을 하게 됐었어요. 이제 공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수화를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수화 공연을 여기 캐논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직접 공연을 함께 이제 즐기는 시간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러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럼 분들께, 셀장이시니까 세럼 분들께 간단한 수화와 함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 뭐가 있어요? 모두 고생 많았고 너무 사랑하고 힘내자. 화이팅! 화이팅!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와중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한 청각장애인 사원분이 저희의 눈에 띄었는데요. 한번 그분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금 저희가 캐논코리아 휴게 공간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장애 사원분을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를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휴게 공간인데 여기서 이제 주로 어떻게 쉬고 계시는지. 네, 그러면 지금 여기 휴게 공간을 보면은 장애인 사원분들 그리고 비장애 사원분들이 구분 없이 같이 어울려져서 쉬시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모여서 게임도 같이 즐기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저 또 궁금한 게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쉬시는 공간이잖아요. 그럼 점심 식사를 하시고는 여기서도 그때도 쉬시나요? 저희 밥 먹고 난 다음에 카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궁금한 게 지금 너무 많은데 여기 옆편에 보면은 지금 M자라고 마크가 써 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성함, 성양훈이 적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표시인가요? 여기 적혀 있길로는 슈퍼마이스터라고 적혀 있네요. 마이스터라는 제도가 저희 회사에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필기시험을 봐요. 그래서 기회를 또 해서 능률 평가 잘 통해야만 슈퍼마이스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필기를 좀 어려워서 여섯 번 만에 도전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양훈 사원님께서는 청각장애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일을 하시면서 이제 소통하시는 거나 일하시면서나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처음 회사에 있었을 때는 통역사가 없었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역사분들이랑도 그렇고 이제 사원분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배려하면서 더 소통하려고도 하고 그쵸? 그런 부분들? 그러면 지금 도대체 근무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세요? 와, 12년째 공부하시면서 지금 마이스터도 이제 따시고 이제 거의 최고령자 그런 고령자라고 해야 되나요? 엄청 우수사원이신 거잖아요. 너무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개발생산 본부장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논코리아의 개발생산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우라고 합니다. 93년 정도부터 이제 근무를 시작했고요. 안산 생산본부에서 연구원으로 한 15년 정도 근무하다 영업본부에 가서 한 10년 정도 근무하다 다시 생산본부로 내려왔고요. 지금은 개발 생산본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너무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지금 여기 캐논코리아가 어떤 회사인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 캐논코리아는 1985년도에 창업된 기업이고요. 캐논과 롯데가 50대 50의 지분 투자를 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롯데캐논이 저희 회사의 전신이고요. 저희 회사에는 가장 좋은 그 마케팅 브랜드 또 하나의 원본이라고 하는 롯데캐논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안산 공장은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 그다음에 사무용 복합기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캐논코리아 주식회사가 장애인 고용률 1위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들었어요. 진짜 너무 대단하신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장애인 사원분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되시는지?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이제 국가가 지정하는 게 약 3.1%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약 9에서 10% 정도 매년 고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여기 캐논코리아 복합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를 저도 실제로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떤 업무를 중점으로 하시고 계신 곳인가요? 방금 앞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캐논코리아 하면 대부분 고객분들은 카메라를 인식을 그쵸? 하시는 거예요. 저희 그 한국 내에는 캐논의 기업이 저희 복합기를 생산하는 캐논코리아
그다음에 카메라를 팔고 있는 컨슈머 이미징, 그다음에 반도체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저희 안산 개발 생산 본부는 네.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 소형 복합기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그러면 그거를 여기 안산은 그러면 생산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 안산 생산 본부는 월 복합기를 생산하는 그 생산 대수가 하루에 약 4천 대에서 네. 5천 대 정도 되고요. 1년에 약 100만 대 정도. 현재 누계 대수로는 약 1,500만 대 정도의 복합기를 생산했던 상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수출 네. 3억불도 달성을 해서요. 이제 표창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신 의지력이 있으신데 그러면은 저희 지금 이제 그런 캐논 코리아 여기 네. 주식회사 안산 사업소에 직원들만의 이제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인이나 저희 생산 현장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희 공장은 우선은 셀 방식이라는 특이한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제조 방식 중에요. 저희는 셀 방식을 약 10년 전부터 도입을 해서 국내에서는 최초 도입을 했고요. 국내에 이제 굴지에 이제 복합기를 생산하는 S그룹이나 L그룹 회장님들도 여러 번 방문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생산 방식을 벤치마킹을 하셨는데요. 국내에서 이제 복합기를 생산을 하고 판매하는 회사는 저희 경쟁사 중에서 이제 저희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제품,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제품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라인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는 이제 콤베아라는 그런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단순함, 창의력을 좀 이렇게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창의력을 최소한 활용할 수 있는 셀 방식을 하고 있는 게 저희 공장의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큰 강점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캐논 코리아 여기 주식회사가 앞으로 안산 사업소가 특히 앞으로 어떤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는지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그 가장 이슈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슈도 많이 나오고요. 네. ESG 경영이라는 화두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이제 안산 개발 생산 본부만이 아니라 서울의 이제 영업 본부나 서비스 본부도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기업 이념이 공생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네. 저희 그 국내에 있는 대리점들, 그다음에 또 저희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사우들 이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어떤 책무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원들이 가족들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게 저희 기업의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값지고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려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공생하고 있는 저희 예.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저희 사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업이 이제 사회적 책임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끊임없는 혁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모든 경쟁 기업들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경쟁력이 떨어지고 다들 해외로 이주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 직원들의 어떤 혁신 활동으로 의해서 국내에서는 저희 단일 유일하게 저희 공장만 이렇게 복합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으로서 그리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저희 직원들의 피와 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 책무를 같이 하면서 장애인들도 같이 하고 저희 협력업체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조금 어렵더라도 계속 이런 혁신 활동을 하면서 같이 이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남기를 희망을 하고요.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하기를 좀 희망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캐논 코리아 주식회사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고 2013년에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 엔젤 위드를 설립하여 여러 장애 유형의 장애인 고용에 더욱더 힘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엔젤 위드는 캐논 코리아 자회사로서 저희 직금 상담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상담 업무 직원 중에 한 10여 명이 장애인 사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캐논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살림을 맡고 계신 이호범 매니저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논코리아 안산 사업소의 전체적인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소 지원 매니저 이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여기 장애인 표준 사업장 엔젤위드 있잖아요. 네, 예,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엔젤위드는 또 어떤 곳이지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 예.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예. 엔젤위드는 100% 캐논콜에서 출자한 자회사로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캐논코리아는 청각 장애 사원 중심으로 현장 제조 현장이 이루어졌다고 보면은 오히려 이 엔젤위드는 그 제조 현장 외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센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복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 맞는 장애 유형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인원들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전체 인원의 한 3분의 1 정도가 장애 사원으로 이제 구성이 될 만큼 장애 사원 중심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조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장애인분들을 고용하심으로 인해서 생긴 이점들이 있을까요? 아, 이점이요? 통상적으로 이제 기업체에서는 장애 사원들을 이제 채용하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시각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처음에 초창기 이제 채용할 때 뭐 10명, 20명 단위 이제 그룹 단위로 채용을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장애인 비율이 장애 사원 채용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법적으로 이제 의무적인 고용 기준이 3.1%인데 저희는 뭐 9%에서 10%를 채용하고 있어서 일반 회사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부담금을 이제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정부의 이제 지원금을 받는 어떤 그런 쾌거를 거두고 또 이 비장애인들과 저희 장애 사원들과 이제 경쟁 시스템, 생산 현장에서 경쟁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젤위드라는 자회사가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잖아요. 이렇게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되기까지 정말 조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네. 실제로는 이제 어땠나요? 저희가 13년도에 이제 공장을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처음 이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이런 표준 사업장 만들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벤치마킹 할 그런 회사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장애인 고용공단이라든가 네. 청원복지관, 직업 훈련원에 좀 의뢰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얻고 이제 협조를 많이 받아갖고요. 지금의 이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장애인분들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정책적인 지원 말고도 또 다른 점으로 이점이 있었을까요? 네, 우선 회사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석에서 저희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기업체의 이제 임직원들을 만나서 이제 미팅을 할 때 보면은 캐논코리아라 그러면 그 기업은 장애인 많이 채용하는 훌륭한 회사 이런 이미지가 이제 갖춰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 자체가 저희 회사에 생산하는 이런 품목들의 어떤 매출에 연계되는 그런 영향까지 긍정적인 영향까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실제적으로 매니저님 친구분들께서도 캐논코리아 장애인 고용률 1위잖아라고 했던 것처럼 저 또한 이번에 촬영을 온다고 하니까 예. 제 친구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밥이 정말 맛있다고도 많이들 그래. 말을 했었는데 예, 예. 진짜 저는 그래서 방금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예. 공감이 갔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캐논코리아 안산사업소 여기에서 그 장애 사원분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노력한 건 물론 직원들이 다 같이 노력한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은 처음에 이제 같이 장애사원 채용하면서 소통적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지금 현장 리더들, 셀장들이 수어를 엄청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셀장들은 직원들과 이게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소통을 좀 강하게 해서 여러 가지 화상 시스템, 진동 시스템 이런 것들을 청각장애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 곳
곳에 이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뭐 안전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 사원들은 못 들으니까 이제 시각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지게차가 지나갈 때 안전 대위조임을 쏜다든가, 그리고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각적으로 경고를 하든가, 이런 시스템들, 저희 공장의 모든 시스템들을 그런 장애 사원들에게 맞게끔 그렇게 부축을 이미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매년 장애 사원들을 위해서 축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에는 저희 장애 사원뿐만 아니라 장애 사원의 부모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즐기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굉장히 느낀 거는 장애사원 부모님들이 오셔서 자기 자녀들, 장애사원들이 이렇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어울려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는 모습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어떤 기업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잘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장애사원들도 우리 구성원과 같이 어울려서 정말 이제 오래오래 이제 운영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 네. 좋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지금 캐논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장애인 사원분들과 비장애인 사원분들이 함께 더불어 일하시네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계심이 저한테도 너무 잘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식회사 여기 식당 음식들이 너무 맛있다고 자자하게 들었는데, 지금 마침 제 옆에 정말 다 드신 분이 계셔가지고 인터뷰를 좀 요청해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아, 너무 이렇게 식사 중이신데 인터뷰해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게 드시고 계셔가지고 인터뷰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네. 혹시 오늘 반찬이 뭐였는지도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정말 다 드셔가지고. 오늘 여기 메뉴는 불고기 덮밥을 제가 먹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양식과 한식 두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아, 지금 선택하신? 예예. 그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이제 먹는데요. 오늘 불고기 덮밥 맛있어서 다 먹었습니다. 저희 지금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식당이 네. 진짜 맛있다고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예, 예. 그러면 가장 선호하시는 음식이 어떤 메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선호하는 음식은 없이 이제 다 잘 먹기 때문에 네. 뭐 전반적으로 나오는 음식들이 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아, 실제적으로 맛있. 예, 예. 너무 그러면 이게 살짝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집에서 드시는 밥이 맛있으신가요? 회사에서 드시는 밥이 맛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집밥이 맛있죠. 집밥이 맛있으시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러면 사모님께, 집밥 맛있게 해주시는 사모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항상 맛있는 집밥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거 그릇을 함께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캐논코리아 주식회사는 복지도 아주 잘 되어 있었는데요. 어린이집과 매점, 그리고 카페까지 많은 복지시설들이 회사 내부에 자리 잡아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신입사원분들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정다운 대리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제가 오늘 직접 한번 신입사원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계시는지를 한번 체험해보고자 왔는데, 먼저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논코리아 주식회사의 제조혁신담당의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다운 대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그냥 정말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신입사원분들 네. 이제 장애사원, 비장애사원 구분 없이 네. 이렇게 같이 교육을 하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아. 이제 제조팀에서 직접 이제 생산을 하실 분들이 오시면 이곳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후에 이제 현장으로 배치가 돼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배우시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하루 정도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뭐 실습도 있고 네. 이제 이런 교육 이제 지켜야 될 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네. 그러면은 그런 교육 자체가 놀이로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놀이로도 진행이 되고 실습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루한 이런 교육보다는 저희 신입사원들이 이 실습 교육을 너무 좋아해요. 아, 너무 저것도 재밌어요. 처음 쓰는 도구들도 써보고 네.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많이 좋아하고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장애사원분들 그리고 이제 비장애사원분들 네. 구분되어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소통하는 면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 수화 통역사 분이 같이 이제 청각장애인들이라든지 이렇게 오시면 네. 수화 통역사가 같이 오셔서 교육 같이 진행해 주시고요. 네. 이제 중간중간에 교육 중에 중요한 포인트들은 저도 아무래도 신입사원들도 많이 교육하고 장애인들분들도 우리 청각장애인들분들 많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중요 포인트들은 조금 수화를 조금 배워가지고 필요할 때 조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캐논코리아 여기 이제 회사원분들이 대부분 다 수화를 조금씩 네, 맞습니다. 하시는 게 여기서 진짜 배려심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배려심을 저한테도 좀 주셔서 오늘 잘 좀 네. 알려주세요. 네,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예쁘게 나오게, 즐겁게 나오게. 네, 한번 네. 제가 그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배워보시고 하실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볼트 조립을 하는 체결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볼트 연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드라이버 잡는 법하고 사용법을 먼저 안내를 해드릴 건데 일단은 저희가 드라이버는 종류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 교육장이기 때문에 조금 작은 압을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스위치 하나로 작동을 하고요. 가운데 있을 땐 정지 상태, 밑으로 내리시면 볼트가 조립이 되고요. 반대로 저희가 조립을 했으면 풀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풀을 때에는 전기선 있는 쪽으로 위쪽으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똑같이 풀르는 작업을 해요. 근데 작동 방법은 그냥 미시기만 하면 되세요. 드라이버를 딱 잡으시고 미시기만 하시면 되시고요. 드라이버 잡는 법은 가장 중요한데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잡으시면 되시고요. 그럼 드라이버 손등이 아래로 내려가게 하셔가지고 띠가 거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를 잘 잡아주시고 드라이버를 잡지 않은 반대손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실제로 사용하는 볼트 크기예요. 이 볼트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이제 10개 정도를 잡고 교육을 해요. 실제로 저희가 한 개씩도 조립을 하지만 조립을 하는 데서 볼트를 3개를 조립하는데 4개를 조립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한 10개 정도를 왼손에 잡으시고요.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하나의 볼트를 잡는 건데 요거 포인트는 어렸을 때 공기 놀이 해보셨을까요? 네. 공기 놀이 마지막에 막이라고 하잖아요. 공기도 하나만 잡고서는 하는 네, 그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드라이버 볼트가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시고 엄지랑 검지를 이용해서 볼트 하나만 잡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드라이버의 십자 모양이 있고요. 볼트의 십자음이 있어요. 자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손을 딱 맞추시고 그대로 조립하고자 하는 곳에 맞추시고 그대로 홀에 맞추시고 미시면 돼요. 미시면 작업이 돼요. 이렇게 끝까지. 아, 이게 알아서 멈추네요. 네, 딱 정지음이 날 때까지 밀어주시는 게 포인트네요. 정지음이 나기 전에 손을 떼시면 저희가 조립을 해야 되는데 움직이면서 볼트가 빠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직각으로 잡으시고 그대로 끝까지 딱 하는 정도로 할 때까지 밀어주시면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저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짜로 이렇게 실제로 교육을 해주시는 분이니까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그냥 무슨 로봇 같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이제 장애사원분들도 같이 교육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옆에 통역관님이 따로 계신 거죠? 그렇죠. 네, 저희는 이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정지음이 날 때까지 민다고 하지만 이 친구들은 손의 감각이 저희보다 좋아요. 청각장애인들 감각이 좋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딱 멈추면 진동이 멈춰 그대로 작업을. 그렇죠. 아무래도 소리는 안 들리실 테니까. 이제 저희처럼 비장애인들은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딱 하는 정지음을 듣고 떼지만 이 친구들은 이제 저희보다 좋은 손의 감각을 가지고 이제 멈추는 작업을. 그럼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역시 그럼 제가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이쪽에 10개를 잡아볼게요. 너무 많이 잡네요. 한 3개만 잡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제 3개를 잡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엄지랑 검지를 엄지랑 검지를 이용해서 볼트를 하나 떼고 네. 그다음에 드라이버를 손등이 아래로 가게 네. 하셔가지고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아. 네, 이렇게 잡으시면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손목이 다칠 네.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자서 네. 있어요. 이렇게 맞춰. 하고 자서 그대로 여기 찍어볼까요? 네. 그대로 홀에 맞춰서 미세요. 그렇죠. 쉽네요. 이거 할 만한데요? 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자석하고, 아, 이게 자석이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딱 네. 보세요. 그렇죠. 진짜 딱 멈추네요. 네. 그리고, 아, 짚는 방법은 방금 잘못됐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처음 저희 오는 작업자분들도, 실사원분들도 똑같이 작업을 해요. 근데 이제 자아가 되어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도 아~ 계시는데, 네, 이게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사실 이제 아~ 저희가 기계 안으로 볼트가 들어가면 이제 기계를 다 뜯어내는 현상이 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를 잡으실 때, 처음에는 하나를 먼저 잡고 시작해서 괜찮으셨는데, 네. 다음 거부터 조금 헷갈리셨잖아요. 네. 이게, 저희, 아까 공기놀이로 제가 비유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꺾기라고 하죠. 제 마지막 이렇게 연수 먹는 그 꺾기를 할 때 저희 이렇게 끝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거를 끝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하나를 최대한 엄지와 검지와 가까운 볼트를 네.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잡으시고 이렇게 맞춰서 해주시면 되시는 거거든요. 사실 신입사원들도 다 대부분 이렇게 그쵸. 하시고 한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세 익숙해지세요. 놀이를 통해서도 네, 하시고 네, 네. 오늘 진짜 너무 귀에 쏙쏙 박히는 참새기 교육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실험 네, 실습해 보셨는데 한번 체험해 보셨는데 손목이나 조금 무리가 안 갔는지 무리가 안 가게끔 잘 알려주셔가지고 네. 이게 잡는 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편하게 또 잡게 해주셔가지고 네.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선생님. 네. 아, 저 선생님 네. 너무... 제자가 하나 더 생겼네요. 감사드려요. 네. 네. 네, 이번 시간은 제가 방금까지 정다운 대리님께 신입사원 교육을 제가 정말 열심히 들었는데요. 이거를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까 저희가 인터뷰 같이 진행하셨던 12년을 근무하셨다는 캐논코리아 여기에서 이제 장인분이시죠. 송양훈 사원님과 함께 대결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응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질 게임이지만 이 악물고 열심히 할 테니 우리 장인 송양우님께서도 열심히 한번 해봐 주시기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제가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볼 텐데요. 그럼 한번 대결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지금 바로 대결 시작! 불타오르네. 준비 되셨으면 시작할게요. 준비 시작! 아니 이거 벌써요? 아니 잠시만요.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이거 너무 어렵네요. 마음이 급해요. 아니요 지금 옆에서 소리가 너무 빨리 들려요. 마음이 너무 조급합니다. 네,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긴장하지 마시고. 아, 긴장을 내려놓고. 아까! 아쉽네요. 이런 거 하는 거. 아, 지금, 와, 진짜 빨리 하셨네요. 오, 역시 제가 12년 장인을 이기기에는 아주 역부족이었어요. 저 진짜, 아까 제가 너무 잘 배워가지고 내년에 여기 입사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꿀팁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승리 축하드려요. 이렇게 제 너무 무례한 대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윤리 경영과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사원을 고용하여 사회적 기업으로서 더 빛나는 성과를 보여주는 멋진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로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고 있지만 지금은 특히나 장애인의 사회 진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난 캐논코리아 주식회사는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고 장애인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누구보다 그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회의 모범적인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어간다면 장애인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같은 멋진 기업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유라였습니다.